얼굴 다 배우네. 초오가 벌써 염기성, 산성 이런 거 배우는 거야? 네. 오, 그렇구만. 우리 아들 나중에 꼭 물리 배워, 물리? 알았지? 물리 배워서 계획과 가면은 아빠랑 자동차 만들어서 타고 다니자. 요새는 스쿠터 DIY가 유행이야. 응? 그런 거 만들어서 타고 다닐 줄 알아야 돼. 그래픈 호추. 오, 바람. 근데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붕어빵집이 문 열었을까? 응? 어, 진짜? 저기 앞쪽에 있는 거? 어, 여기 열었나 보다. 붕어빵 먹을까? 몇 개 먹을까? 아빠는 어차피 오뎅 안 먹는데? 너 붕어빵 먹을까? 잠깐만. 붕어빵 몇 개 먹을까? 아들. 8개? 4,000원? 어, 자. 먹으면서 가자. 아빠 붕어빵 좋아해. 우리 아들이 추천한 붕어빵이니까 맛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가자, 아들. 아빠 하나만. 나머지는 아들 들고 와. 우와, 너무 기뻐졌어. 누나요? 누나는? 누나네요? 응. 작은 누나. 갔어? 저기 고양이 있어요. 응? 누구야? 저기 원래 고양이 네 마리가 있거든요. 응. 그래서 저도 엄청 많았어요. 고등어 한 마리 있고, 응. 까마귀 한 마리 있어요. 그리고 사다리 있어요. 어그거, 어그거. 원래 여기서 목사로 들어오는 게 좋아요. 있다, 있다. 안녕. 응? 새끼 고양이네. 여기도. 어? 안녕? 여기도. 여기도. 야, 나비야! 응? 어디야? 여기, 나비. 응? 야, 얘는 몸에 뭘 메고 있다, 쟤는? 아, 우리. 방울. 저거 방울. 저 쟤네 사진도 있어요, 지금. 뭐. 원래 서로 그루밍 해주고 있었는데. 아, 너는 과학이 재밌나? 어, 과학이요? 어. 어쩌? 이동을 지금 운동이랑 이동을 지금 못하는데 산이랑 연기성 나오는 거는 안 재밌어요. 배워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래, 과하게. 페널티 타임 용액으로 해서. 어, 이리로 내려와자. 괜히 오해가 되지 않아요? 응? 괜히 페널티 타임 용액으로. 어떤 색깔을 띄고, 언니는 어떤 색깔을 띄는지 그런 거 배워야 돼요. 여기가 공사가 많네, 오늘. 여기서 다 따르네. 어디까지 없었는데. 그 친구가 이상한 사건이.
가야. 뭐? 이쪽으로, 이쪽으로. 일로 와가? 일로 와자, 일로 와자. 여기도 복잡해. 좀 덜 복잡한 데로 가자. 어. 오, 차 온다, 차 온다. 아들 차와. 아들 차와.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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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왜 이메일 가는 길에 차가 왜 이메일 가야 되는지. 아빠 저 이제 방학이 3주밖에 안 남았어요. 3주 남았어? 네. 29일이에요 이번에. 하늘색 봐. 깨끗해. 완전 파란 하늘색이야. 간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야. 구름도 이쁘고. 아이, 구름 색깔 봐. 흰색과 회색의 완벽한 조화다. 좋아, 좋아. 그니까 아빠가 올 때 기분이 좋았어.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게 오랜만이었거든. 우와, 세보다. 이거 세본가? 네. 이거 전기차. 세보 같은데? 어? 아니네? 스마트... 포트인가? 근데 저는 벤츠차처럼만 생겼는데? 오! 구름 구름! 아, 아빠가 저 구름 때문에 오늘 준혁이 부른 거야. 아, 구름 이쁘지 않니? 이거 먹기 싫다. 응? 뭐 먹기야? 학교. 아니야, 나이 들면 학교 보고 싶어. 구름 완전 좋은 날씨다. 천천히 가자. 아빠 차도 우는 소리도 못 들었어. 날씨 좋아. 진짜 하늘에 문제가 없어. 완전 파란 하늘. 그라디에이션이 완벽해. 옅은 파란색에서 약간 진한 파란색으로. 그렇지 않니? 응. 아, 구름 완벽하다. 요즘. 아우. 와, 하늘이야, 진짜 부자. 와. 하늘 진짜 이뻐, 아들. 빨리 겨울 방학하면 좋겠다. 요즘 힘드니까. 이렇게 깨끗한 파란 하늘 진짜 오랜만에 봐. 맞죠, 저 겨울 방학 제가 3월까지 하거든요. 제가 총 2개월이 돼요. 그래서 2월달에 친구들이랑 피크닉 가기로 했어요. 아하. 우와. 와. 우와, 하늘. 오, 하늘. 하늘 너무 이쁨. 빨리 사회. 아빠 저희 사회. 응. 이렇게
한정 들어갔어요. 이게 80년 말 리플레이 하면은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게. 그래서 여기서 건너가자 우리. 와, 하늘 완전 이쁨.